마음의 선택 다 하셨나요? 네. 네. 아니에요, 잠깐만. 지금 하는 거예요? 응. 이제 하셔야죠, 이제. 저희한테 이틀만 시간을 주세요. 이틀 뒤에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아, 난 3번 집인 오히려 맛이 있어서 가짜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때 우리 2번 그 라면집 맛있었던 거 되게 맛있었는데 가짜였잖아요. 야, 근데 3번 집은 나는 그 나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다 놀란 게 뭐냐면 그 양념 소스가 너무 맛있었어. 너무 아쉬운 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맛을 못 보시니까 이게 진짜 이게 너무 아쉬워. 근데 그러니까 언니, 맛으로 따져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세 군데를 갔는데 맛으로 따져서 가짜다?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아, 그쵸. 그쵸. 아, 그쵸. 아니지. 초코가 초코야. 뭐? 그러니까 두 번째랑 첫 번째 닭버섯. 그러니까 두 번째는 맛이 없다라기보다는 다시 먹기에는 좀 망설여지는 맛이에요. 근데 사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인정하셨어. 인정을 했어. 세 조각 정도 먹고 나서는 네. 다들 넘어가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이게 또 미치겠는 거야. 너무 솔직하셔서 진실을 말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모든 게 오늘 제일 완벽한 건 1번이고 진짜일까요? 사장님이 진짜 같은 건 2번이고 이곳은 진짜일까요? 사장님이 가짜 같은 건 3번이야. 이곳은 진짜일까요? 투표 시작할게요. 어, 잠깐만, 언니, 잠깐만. 몰라, 난 느낌대로 간다, 내가. 잠깐만. 응. 어. Oh, no! 털이 또 올라오려고 그래. 왔네, 왔어. 너 왜 그래? 언니 안 그래? 헤이! 왜 그래? 언니 안 그래? 헤이! 돈 터치 미. 아니 닭을 하도 먹더니 닭살이 됐어 제시가. 나 싫어 이 느낌. 안녕하세요. 저는 오히려 오늘 왜 이렇게 마음이 가볍지? 모두 다 드리리다. 닭발부터 벼슬까지 가성비 탑 한판 치킨. 아 그냥 가짜 같아. 야, 사장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사진 막 찍어대는 것도 이상하고 친근하지 않은 닭벼슬로 튀김 만들었다는 거 그게 살짝. 의아스럽기도 하고 저는 A. 나는 오늘 감으로 갈 거고 나 모르겠어. 근데 나는 1번 내 감. 일단은 마지막 거는 정말 가짜면 난 할 말이 없고 그렇게까지 만들 수 없어. 이게 말이 돼? 그것도 말이야. 근데 3번은 민서가 너 고해성사. 야 빨리 안 나와. 일단 감으로 가겠습니다. 아 오빠 지금 별풍선 받고 있어요. 그래? 아, 네. 뭐지? 야 모르겠어. 지난주에도 이렇게 해서 맞췄어 내가. 2번. 몰라. 아 제발 맞아라. 제발 맞아라. 오늘은 야 마지막에 궁금하다 이게 어딜까? Okay,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네 분. 봐봐 이거 많이. Wait. 야 민서가 일로 와. 너랑 나랑 일단. 같으면은 왜? 잠깐만 네 명이면 네 명 우리가 마지막 하나씩만 가져야 돼. 아 오케이 오케이 하나씩만. Not bad, not bad. 자 정답 공개. 제발. 로봇도 거짓말 같고. 근데 3번은 아닌 것 같은데. 3번은. 빨리 보여줘. 한 개쯤 날 것 같아. 정답 공개 갑니다. 와 이거 너무 쫄려. 어떡해. 아 진짜 이거 진짜 미치겠다. 이거! 이게 첫 번째! A형 닭! 근데 저거... 이거! 나만 맞추면은 이거! 오빠 저거 써도 되겠다고요? 입어! 오빠 2번 했대. 그럴 수도 있어. 뭐야! 어디지? 어디야? 어디지? 쓰기? 1번? 뭐야 그게 3번인가 봐. 어 나 지금 소름 돋을러. 잠깐만 너무 궁금해. 잠깐만.
하나씩만 가져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하나씩만 가져갈게. 로봇도 거짓말 같고. 나만 맞추면은 이거. 일본이다. 일본이. 눈턱을 봤어. 일본이야? 일본인 것 같아. 정답 영상 뒤에서 이어 보도록. 야 이게 가짜야? 가겠습니다. 닭볕을 뭐야? 그래 이거 봐. 오 마이 갓 이거 있던데야. 와. 야 이거 뭐야? 엄마 나 떨려. 신기하다 신기하다. 너무 건강한. 아 저렇게 한다니까 진짜? 여기 영업해도 되겠던데 여기.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위치도. 바삭하게 튀겨드려. 야 진짜 기가 막힌다. 저기 화장실 안 가봤다. 아니 화장실도 해. 해놔 다 화장실. 와 와이파이 와이파이지. 와이파이? 와 소름 돋아 진짜. 아 땀이 날라 그러네. 나. 이름 이상하다고 했지. 모두 드립니다. 모두 드립니다. 와, 그 사장님이 가짜라는 것도 소름이다. 아니 진짜. 근데 그 사장님도 진짜 같던데? 연기 너무 잘하시던데? 가짜 같았어. 근데 음식을 너무 빨리 잘하니까. 네, 전 대학원에서 사회학 공부하고 있는 조수철이라고 합니다. 수철 씨?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 이주현이라고 합니다. 전에 다녔던 회사에서 입사 준비였고 그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게 지금 한 3, 4년째? 사실 친누나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사이고요. 전혀 모르는 사이고요. 누나 아니야? 전혀 몰라. 저희 쿠킹 클래스 할 때 처음 봤던 사람. 연기 너무 잘하시더라고. 아 이거는 그럼 이건 뭐야? 오케이. 처음 한다고 이거를? 너무 잘하시던데. 아니 그... 아 근데 너무 잘하던데. 집에서 라면 정도 드리는. 야 근데 너무 맛있던데? 그 호흡은 뭐지?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서로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일주일 가지고 이거 억지리 안 되는데?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진짜 맛있었어. 모두 드림 닭은 가짜였습니다. 다시 할까요? 저분들은 누구세요? 손님들은? 그냥 이분들의 또 친구들, 저희 제작진들의 친구들. 이거 취식했구나. 그럼 닭볕은 뭐예요, 그거? 진짜 닭볕을 구이를 저희 닭볕을 봉쇄해 와서 만들었어요. 진짜 맞는 거야? 양념이 너무 세다니까, 양념이. 어, 속이 너무 아니. 진짜 닭볕이라고? 오빠, 근데 장사해도 되겠지? 아니, 거기 장사해도 아니 거기 장사해도 되겠던데 근데? 장사해? 어? 근데 이러다가 이런 장사 만들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와, 나 드디어 금이다. 그리고 둘 중에 이제 벌칙자 정해야 되는데
김민석 씨가 걸리면은 눈썹 지운 걸 SNS 인증을 해서 올리셔야 돼요, 방송 경우. 빨간색을 뽑으시면 벌칙자입니다. 빨간색을요? 네. 유서가 뽑아라. 눈 감아주세요. 네. 아, 빨간색이고 막 그런 거 아니죠? 살아남았어. 와, 이거 진짜 너무 좋다.